잉여맨 러블럭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모태솔로인 잉여맨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사로 왔는데요. 다행히도 이 동네에는 아주 그 추악한 커플들이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야. 어? 뭐야? 아, 인생이란 원래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에요. 맞아 맞아. 아, 씨, 뭐야, 앞에 또 커플인가? 우린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커플 마카오와 조의 커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하지만 솔로가 더 좋은 걸 왜 모르실까? 커플은 정말 귀찮다고요. 마카오와 조엘은 떨어져 본 상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치 좋아요? 맞아요 마카오. 우리가 어떻게 떨어진다는 상상을 하겠어요. 맞아요. 거절아. 근데 서로 붙어 살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옆집에 이사 오신 것 같은데. 네?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 어쨌든 커플은 한 커플밖에 없어서 다행이야. 이 동네 솔로가 더 많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A few moments later. 자기야, 아, 자기야, 아, 자기야. 시작했어. 진짜 실망이야. 아, 자기 또 왜 그래? 자기 또 삐졌어? 자기는 항상 날 미치게 해. 이런 어? 치명적인 남자. 역시 우리 자기 내 마음을 두근두근 하는데 최전한 기가 막히다니까. 아 뭐야 뭐야. 진짜 응? 커플들은 이해할 수 없다니까. 뭐야 이 꼬질꼬질한 남자는. 안녕하세요. 저는 잉 솔로인데요. 저희 저 이쪽으로 이사 왔어요. 반갑습니다. 아 솔로? 네. 우리 마을엔 단 한 명의 솔로도 없었는데. 자기야 친하게 지내지 마. 솔로 냄새부터. 어, 큰일 나겠다. 뚫어내야지. 정말 한심한 커플들이구만. 솔로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군요. 솔로가 혼자 살면 얼마나 자유롭고 좋은데요. 그리고 데이트 따위에 돈도 쓰지 않아요. 데이트 따위? 네. 헐 듣지 마. 그리고 헤어지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으시잖아요 님들은. 어머 왜 헤어져요? 저희는 평생 함께 하기로 했는데. 저게 솔로들이 말하는 질투심인가? 정말 냄새 난다니까? 그리고 저도 언젠간 여자친구가 생겨서 썸을 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썸 못 타잖아요. 그쵸? 썸을 왜 타? 썸 다음 단계인데 우린. 너무 좋은데? 아, 그리고 남들은 연애할 때 저는 공부할 거예요. 와, 정말 부럽다. 와 재밌겠다. 두 사람 얘기 하나도 듣지 마. 저렇게 연애도 못하는 사람들은 집도 안 치우고 그런데. 어차피 내 귀엔 자기 목소리밖에 안 들려. 집을 안 치우는 게 아니라 자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집을 치우지 않는 거야. 제 집 좀 집들이 좀 시켜드릴까? 커플들? 응? 솔로가 얼마나 좋은지 집들이 해줘야겠다. 따라와요. 구독. 이게 뭐야? 어때요? 솔로의 자유로움이 보이시나? 솔로는 혼자 살기 때문에 자유롭게 살 수 있다고. 봐봐. 설거지도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어제 남은 카레 라이스인데요. 좀 드세요. 마카오 이거 좀 대박이야. 그리고 의자도 하나밖에 없어서 공간이 엄청 넓죠? 자기야 이건 오, 좋다. 자기. 침대가 하나야. 일로 들어와. 뭐야 뭐야. 커플들은 유별나다니까. 자 이쪽으로 따라오세요. 제 화장실도 소개시켜드리죠. 그리고 솔로가 진짜 좋은 점이 바로 이 화장실에 있어요. 이렇게 마카오. 오줌 싸고 물 안 내려도 아무도 눈치를 안 주죠. 아 더러워. 마카오 저거 좀 봐. 벽에 똥을 칠해놨어. 어때요? 솔로로 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죠. 얼마나 좋아요. 이 정도면은 솔로 중에서 진짜 가히 말도 안 되는 안반 지하에 사신 인생이시군요. 이거는 아니. 솔로가 아니에요. 이건 솔로 인생이 아니야. 바퀴벌레 인생이야. 맞아요. 집에서 시공창 냄새가 나요. 아, 아니야 이게 바로 자유란 거야 자유. A few minutes later. 아니 이 사람들 아주 솔로 집을 무시하는데 얼마나 커플 집을 잘들 살고 있는지 봐야겠네. 왜 우리 집을 보여주도록 하자. 우리의 러브하우스를. 똑똑똑.
리아 하트 댕댕이 커플은 어떤 집에 살고 있을지. 아우 눈부셔. 오 마이 갓.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니 얼마나 댄스.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객님들. 어, 춤을 추고 있어. 아니, 뭐... 저희 커플의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 이거 봉춤이 아니라 대나무를 잡고 춤고 있다고. 어우 정말 극혐이야 극혐. 아니 어떻게 근데 동시에 이렇게 춰? 저희는 이제 집에 들어오면 같이 고양이 자세를 취하며 하루를 시작하죠. 고양이 자세. 아 진짜 커플이 극혐이야. 야옹 어 정말 보기 역해. 커플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별로 부러운 커플이 아니야. 저희는 아침에 그러고 난 다음에 고양이 자세를 취하고 서로 볼에 딸기 크림을 묻혀주곤 해요. 누나 내가 한번 이겨줄게. 오늘은 좋구만.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과 시간의 방에 들어가죠. 정신과 시간의 방? 와 와 여기서 오늘 하루의 티타임을 갖는 거예요. 오늘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할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합니다. 우린 진짜 별로다. 진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루가 어느 정도 끝났으면 2층으로 올라가죠. 이렇게 안 부러운 커플은 처음이야. 저녁 시간이 돼서 서로 밥을 해주는 시간이에요. 오늘은 조엘이 좋아하는 맛있는 땅콩 크림 샌드위치를 먹을 거예요. 난 너무 감동적이잖아. 오늘 땅콩 크림 샌드위치를 같이 가지고 와서 저희는 마주보고 앉지 않아요. 서로의 옆자리를 탐한답니다. 이렇게까지? 너무 붙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침실로 들어가서 침대가 두 개지만 서로 같이 자기 위해서 화살표로 여기서 단둘이 자겠다고 해놨죠. 자 이번에 이 커플 집을 구경해볼까? 커플은 과연 좋은 집에 살고 있을지. 우리 집은 뭐 따뜻하고 뭐 배려심이 넘치는 집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야 이 커플도 놀러왔다. 아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야 오토바이. 과연 집이 얼마나 이쁜지. 오우 so beautiful. 이 집은 고양이 자세를 하는 곳이 없네. 그럼 고양이 타세요. 무슨 소리야 마카오 여기 있잖아. 아 대박. 무대야 무대. 커플의 좋은 점 TV를 보면서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볼 수 있다고. 와 손 잡았어. 어 자기야 오늘따라 손이 더 따뜻한데? 오늘따라 손이 더 거친데? 거친 아니 얘네를 보고 있는 거구나. 야옹 일단 여기는 따뜻함이 가득한 사랑의 거실이에요. 시계도 보시면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돼 있죠? 우와 커플은 좋은 건가? 여기 있는 걸? 책들은 저희가 연애할 때 쓰던 교환 일기장들이에요. 이렇게 많이 썼어? 너무 많이 하루에 한 권씩 썼어. 한 권? 서로의 일관을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랄까? 우와 와 엄청 이뻐. 와 이야 저 너무 잘했는데? 여기? 이곳은 서로를 위해서 요리를 해주고 하는 따뜻함과 사랑이 넘치는 부엌이에요. 우와 잘했다. 자, 우리는 커플이니까 컵도 두 개 식기도 두 개 두 개라고. 아 조엘 조엘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우리도 비기를 묻히면 어떡해. 어 조엘 막 고입에 초코가 묻어버렸네. 진짜 싫어. 자 이제 2층도 구경해보자. 이 커플 집 마음에 드네. 이쪽으로 들어가면 침실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에요. 우와 이곳은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침실. 우리는 찍찍이 커플. 우리 애칭이지. 여기도 같이 앉을 수 있어. 여기 같이 앉을 수 있어. 여기로 앉아봐 니네 커플. 거기 말고 여기 앉아봐 소파에. 이렇게 앉기가 두 개거든? 앉기가 두 개야. 오 그런 식으로. 아니 어? 지금 옆에 누가 앉은 거야? 오해야 좋게? 마카오 미안해 살짝 듬직하더라고. 여기 앉아봐. 우리가 누군지 보여줄 시간이야. 야 뭐야 야 무릎을 그거 했는데? 무릎 의자 해줬는데? 어머
맞지? 너무 가벼운걸? 어머 자기 너무 가볍다. 역시 자기 무릎은 탄탄하다니까. 그럼 근육질이잖아. 이렇게 안 부러운 커플들은 처음이야. 어쨌든 굉장히 잘 꾸민 것 같다. 이 커플 집은 좀 마음에 드네. 마지막으로 화장실이 남았어. 화장실은 어떤 커플은 어떤 화장실을 쓸까? 짜잔. So beautiful. 우와 이쁘다. 여기는 사랑의 스파를 즐길 수 있는 곳이고. 또 같이 앉아 이거 또? 여기 같이 앉을 수 있어. 진짜 싫어. So beautiful. 어 커플 데이트 같아. 어머 데이트 같아. 조화가 함께 할 수 있다니 정말 멋진 집이군요. 아까 온몸은 로맨틱해. 어 so beautiful. 어머 밤들이가 더 분위기가 로맨틱해진다. 진짜 솔로하게 잘했다. 여기는 이제 러블러브 탕이야. 러블러브 탕. 자기 내가 때밀어줄. 어 뭐야 이상한 남자야. 좋아요. 어쨌든 동네 사람들 저 이사 왔고요. 어 잘 지내봅시다. 글쎄요 저 솔로라서 별로 친하게 안 지내는 타입이라서. 저기 혹시 그 솔로 친구. 네. 아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같이 이 커플 세상에 들어오게 내가 도와줄게. 요 며칠 전에 조엘 친구가 있었거든. 아 조엘의 친구가 이사를 왔다는데 나중에 한번 소개시켜주도록 할게.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저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안녕히 계세요. 정말 솔로 냄새. 역시 아쉽네. 오늘로 더 확실해졌어. 솔로가 좋은 거야. 어, 정말 끔찍했어.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솔로 vs 커플집을 구경해봤는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세요. 그럼 아니 아 나가주세요. 커플은 나가주세요. 여기는 솔로 공간이라고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